뚠뚠뚜루둥 인생 기폭이 자 넣어볼까나? 자 내가 한숨 자는 동안 너는 원활하게 숨을 쉬거라. 포인트 이동. 포인트를 이동해봅니다. 용암포로 가보죠. 낚시를 또 왔습니다. 여기는 삼천포의 조그마한 항입니다. 내 혼자 전선했어. 봉돌은 일단 물살이 없는 곳이라 3호 그리고 여기는 일전에 썼던 디오디오 애기 1.8호 이걸로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나와줄까요? 수심은 한 3m, 4m 내외인 것 같고 갑오징어는 아니고 뭐가 툭 슬쩍 건드리는 느낌. 기다려 봅시다. 설마 이렇게 첫 캐스팅에 올라온다고? 응, 아니지. 갑오징어를 떠나서 뭐 낙지나 쭈꾸미나 뭐 아무거나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올라올까요? 안 올라올까요? 좀 더 기다려봐자. 자 올라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랐다잉 없다잉. 어? 잘 피네. 오, 반가운 잘피가 있어요. 그럼 또 잡아봐야지. 뭔가 쫀쫀하다 느낌 들면 무조건 챔질 한번 해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쳐쳐쳐쳐쳐쳐 액션을 강하게 줘봅니다. 쳐쳐쳐쳐쳐쳐쳐쳐 때렸다. 히트. 그렇지. 이야, 바로 때립니다. 짜잔. 기념사진.
마음이 급하다. 막. 항상 쇼크레드를 묻어야죠. 너무 쇼크레드. 오, 전쟁이다. 포항에서 꽝 치고, 울산에서 꽝 치고, 부산에서 꽝 치고, 영상에서 올리진 못했지만, 격하게 봉가비를 잡고 싶습니다. 이야, 오자마자, 씨알 좋은 갑오징어 벌써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왔다. 좋다. 빵 벗어, 빵. 작살이네. 안녕하십니까. 먹물 추노입니다. 제가 영상을, 낚시를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빼고 다 갔었어요. 다 갔었는데, 월화 선상 낚시 가서 쭈꾸미 한 수가 끝이었고, 그 다음에 하루 쉬고, 수목 해가지고, 포항하고 울산하고 가서 전제조 탐사를 했는데 뭐 조과가 없었습니다. 없었고 삼천포에 이제 금토로 해서 저는 못 잡았지만 다른 같이 이제 낚시하는 그 동생들이 이제 잡은 거를 했는데 이제 뭐 제 영상에 올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금 이제 가려고 합니다. 근데 오늘은 남해 쪽이 아니라 동해죠. 동해 쪽 울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. 지금 남해보다 오히려 지금 울산 쪽 포항 쪽이 물이 더 따셔가지고 지금 수온이 거의 17도 정도를 찍고 있어요. 17도 정도를 찍고 있으니까 남해 쪽은 지금 15도 정도거든요. 그 지금 저녁 시간대를 보면은 아무래도 들어와 있는 개체수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된 것 같아서 아마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또 가봅니다. 꽝쳐도 어쩔 수 없어요. 봄 갑오징어는 꽝치는 낚시입니다. 막 많이 잡는 낚시가 아니라 정말 한 수, 두 수 잡으면은 그날 하루 진짜 만족할 수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뭐 꽝치는 마음은 항상 먹고 갑니다만 제가 또 잡는 모습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좀 그게 뭐 안 돼서 좀 아쉽고요. 그래도 뭐 많이 잡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봄 갑오징어 진짜 미치게 잡고 싶습니다. 화이팅! 낚시 스타트! 자, 오늘은 물도 따시고 그래서 갑오징어가 잡힐라나 안 잡힐라나. 갑오징어 잡으셨어요? 안 올라와요. 안 올라와요? 네. 오, 여기는 아까 떠가지고 무지하게 잡았다던데. 낚시로는 안 되고요. 애기로는 반응이 없어요. 예, 낚시로는 안 되고 먹물 싹 다 빼고 훌치기로. 와, 씨알 좋다. 우와, 신발적이다.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전갱이도 돌아다니고. 아, 여기는 미끌림이
심한 지역이네. 너의 숨구멍을 열어주마. 좋아, 좋아. 오, 보글보글 끓어요. 그러나, 잠자려면은 좀 조용하게 자야 되니까. 이 정도로.